반갑습니다. 룸펜입니다. 오늘 이거지 해장국으로 대구에서 좀 유명한데 홍천뚝배기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제 회사 마치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한 그릇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팍 생각나더라고. 아 오늘은 뚝배기다. 그래서 오늘 홍천뚝배기 한 그릇 하러 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뭐 여기 유명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 여도 참 오랜만에 오네요. 뭐 우거지 뭐 사이다 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양말 주는 데가 최고거든. 하여튼 20대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릇이 조금 작아진 느낌도 좀 있고 뭐 일단은 맛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맛 그대로다. 요즘 이제 이거 찍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참 많이 갔는데 요즘 잘 못 갔던 거 덕분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저한테는. 옛날 생각도 나고 요 뒤편에 제 친구가 살았거든요. 옛날에 자주 먹으러 왔었던 데인데 요즘은 좀 뜸했죠. 많이 뜸했어요. 한 요도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그건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아마. 홍천뚝배기라 하면 알기는 아는데 자주 와보지는 못했죠. 아, 이거 특별히 우거지를 좀 많이 달라 했거든요. 야, 그래서 진짜 우거지 많습니다. 우거지가 많아야 맛있거든. 매운 고추. 매운 고추가 별로 안 맵다. 고추가 별로 안 맵네요. 요즘 근데 매운 고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맵더라. 뭐 보니까. 지금 8시인데 8시. 아침 8시. 아무도 안 계세요. 조용합니다. 저희 1등 1등. 요즘에 아침에 자꾸 댕기다 보니까 항상 어디를 가도 조용하네요. 좋죠.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이지 마라 하는데 조용하게 먹어야 돼요. 좋죠. 지금 뭐 다른 지방은 조기 지방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9시 되면 다 문 닫다더라고요. 큰일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걱정도 걱정. 이런 뼈다귀 해장국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아 식감 좋다. 제가 맵찔인데도 이상하게 또 고추는 매운 게 땡기더라고. 고기 맛있다. 야들야들한 게 잘 익었네. 그래 한 번씩 보면 이렇게 고기가 쑥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뼈에서 들을 때 참 그냥 느낌만 봐도 아 잘 익었다 이런 느낌이 든다 아닙니까? 오늘 그렇네. 이 뼈다귀 해장국에 뼈다귀도 맛있는 부분이 있다더라고요. 요 약간 요 태복살 같은 느낌 드는 요 뼈 말고 요 또 기름 고기가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사무실에 선배가 왔었는데 우리 선배가 하는 말이 야 요즘은 왜 좀 신기한 데 안 가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 많이 아는데 그런 데 가냐 묻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제가 어디 뭐 댕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침 겸 이렇게 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아침 9시 전에 문 여는 데가 없어요. 이런 데 말고는 그냥 당분간은 이렇게 아침밥 위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래 좀 찍고요. 조만간 진짜 맛있고 좀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찾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공깃밥을 드리겠습니다. 공깃밥을 먹겠습니다. 오늘 첫끼자 마지막 끼. 이렇게 해장국집 끓는 데 오면 이상하게 밥이 많이 먹게 돼요. 이래 먼저 그냥 맨밥이랑 한 그릇 먹고요 말아 먹어요. 항상 그래 되더라고. 저도
나이 먹는 모양입니다. 근데 옛날에 왔을 때 좀 늙었다고 생각했거든. 얼마나 와 보이긴 해. 생각보다 그래 안 될래요? 그런 거 있잖아. 오랜만에 찾은 골목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조그만 골목길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제 기억 속에 있던 가게는 참 컸던데 내 기억에는 참고로 매운 고추가 한 개도 안 맵습니다. 아니 매운 고기가 좀 맵다 말하면 됐습니다. 원래 또 해장국은 또 뚝배기는 또 이렇게 말아먹어야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딱 많은 순간 배부르다. 뭐지? 아마 제 기억에 제가 한참 전에 다닐 때는 뚝배기가 5,500원? 뭐 5,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제 기억은 그래요. 지금 8,000원 아니에요. 든든하다. 양파. 달달하게 맛있네. 간장에 간이 딱 잘 됐다. 얘가 본점이 아니네요? 나 이거 본점인 줄 알았는데. 아, 본점이 농공이라며, 농공. 어느 날까? 그냥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얘가 본점인 줄 알았는데. 손님들이 이 집이 본점보다 낫다고 얘기한다네. 사모님께서. 저도 뭐, 농공 걸 안 먹어봐가, 저 홍천 뚝배기 가면 이 집밖에 생각 안 해가지고. 야, 그럼 이 뚝배기 프랜차이즈 참 오래됐는 거네. 지금 앞에 아침 드라마 틀어져 있는데 확실히 아침 드라마 다르네.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계속 화내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다. 역시 아침 드라마 다르다. 확실히 아침 드라마는 싸워야지. 아침 드라마처럼 격정적인 게 없거든. 근데 살다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아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게 주위에서 한 번씩 일어난다니까. 아, 나 진짜 이거 19금만 걸려있어도 진짜 해줄 얘기 정말 많은데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스트리밍 방송할 때 내가 일설을 풀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진짜 많은데 내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와, 옛날에 추억이 있던 해장국을 먹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네요. 진짜 먹다 보니 생각나네요. 오늘도 역시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계속 아침을 이렇게 먹으러 가는 영상을 아마 올리기 쉽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아침 먹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 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필수 인원들이 다 빠져가지고요. 제가 저 혼자서 지금 일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밥맛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혼자서 제가 이제 일을 좀 봐주다 보니까 밤에 일하는 경우가 좀 생기네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의도치 않게 아침 먹는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혹시 아침 맛있게 하는데 혹시 안 돼 있으면은 좀 달아주세요. 검색도 잘 안 나와. 아침 먹는 데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좀 늦게 하시더라고. 전부 다 11시 뭐 이렇게 장사를 하시니까 그때까지 뭐 또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혹시나 괜찮은 데가 있으시고 아니 보고 싶은 데가 있다 싶으시면 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한번 또 맛있게 야무지게 한번 먹어볼게요. 하여튼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